무기로 적을 몰아내겠습니다. 모두 박살내주지. 느낌이 좋네요. 그렇게. 아, 귀찮아. 꼭 싸워야 돼? 잘라주지!
빠르다고. 타락한 자요. 도망쳐 보시죠. 빈잎 크기로 잘라주지. 목마르다고 무럭무럭 자라라. 도망쳐 보시죠. 타락한 자요. 무럭무럭 목마르다고 도망쳐 보시죠. 빈잎 크기로 잘라주지. 연습해오라고. 괜찮으십니까? 신나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우선입니다. 잔소리쟁이, 이번엔 뭔가 달라. 내 발에 뭔가 걸렸다고. 여기 숯불에 뭔가 있어. 이건 배로군요. 누군가 왕국에 타고 온 걸까요? 잘 모르겠는걸. 하지만 어쩐지 재밌어 보여. 이것 봐, 배 안에 이런 게 들어있어. 제도? 관광지인가 봐. 그러고 보니 바캉스를 간 지도 꽤 되었지. 공주마 쿠키, 설마... 떠나자! 지금 당장! 트로피칼 소다 제대로!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여행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듣고 보니 그렇네. 간단히 준비해올 테니까 항구에서 다시 만나. 잠깐만요! 공주마 쿠키! 바다라니 괜찮을까? 아니, 정신 차리자. 내 임무는 공주마 쿠키를 지키는 것. 용서마 쿠키, 나왔어. 공주마 쿠키, 오셨군요. 잠깐. 옆에 그 좋은 오후입니다, 용사마 쿠키. 제가 합석해도 될까요? 소다 제도에는 여름에 걸맞은 좋은 주스 레시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바캉스에 달고 시원한 음료가 빠지면 안 되니까 스파클링맛 쿠키도 같이 갈 거야.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시원한 파도 소리에 어울리는 맛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잘라주지. 목마르다고 무럭무럭 자라라.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고 무럭무럭 자라라. 도망쳐보시죠. 빈잎표를 잘라주지. 목마르다고 이겼네요. 보시죠. 무럭무럭 자라라. 빈잎 크기로 잘라주지. 목마르다고 도망쳐 보시죠. 무럭무럭 자라라. 빈잎 크기로 잘라주지. 목마르다고 타락한 자요. 도망쳐 보시죠. 무럭무럭 도망쳐보시죠. 빈잎 크기로 잘라주지. 타락한 자요. 특별한 용건이라도
공주맛 쿠키에 속이 안 좋거나 멀미가 나진 않으십니까? 어? 지금 어느 때보다도 팔팔해. 그것보다 이것 좀 봐. 소다 제도에는 다양한 과일말들이 있대. 너무 기대된다. 수박섬의 수박주스는 꼭 마셔볼 테야. 파인애플 제도에서는 파인애플을 통째로 주스잔처럼 쓴다고 해요. 파인애플 잔에 마시는 주스라니 이거 놓치면 서운하겠는걸요. 스티키두목, 스티키두목. 어떤 녀석이 아직도 날 두목이라고 부르지? 두목이 아니라 선장이라고 부르라 했을 텐데. 손님이 왔으니 방해하지 말라고 했건만. 무슨 일이냐? 시답잖은 일이면 둘이 한식 처벌 3번역에 처할 줄 알아라. 그 다른 게 아니라 배 전방에 작은 선박이 있어. 가진 건 많아 보였나? 그냥 관광객 같아 보였는데. 에이, 시답잖은 일이었군. 저 녀석, 두리안 주스에 담가버려. 아, 잠깐만 선장, 저대로 뒀다가 부딪히면 어떡해. 우리 배 흠집이라도 나면. 이 두리안 해적단에 아직도 이렇게 물러터진 녀석이 있다니. 그럼 그냥 쏴버리면 되지 않나? 어? 이쪽으로 더는 갈 수 없을 것 같다. 부표로 막혀있어. 어라? 팜플렛에 쓰인 추천 관광 코스는 이쪽이 맞는데? 부표에 깃발이 달려있네요. 뭔가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뾰족뾰족한 꽃일까요? 뾰족뾰족한 폭탄일지도 모른다. 뾰족뾰족한 소박이면 좋겠다. 갑자기 이게 무슨... 배가 공격받고 있다! 큰일입니다. 이대로는 배가 무사하지 못해요. 왜 우리 공격하는 거야? 공주맛 쿠키! 안 돼! 도망쳐보시죠. 국립 크기로 물러나리다고. 잘하라. 타락한 자요. 도망쳐보시죠. 무럭무럭 잘하라. 목마르다고. 국립 도망쳐보시죠. 타락한 자요. 목마르다고. 도망쳐보시죠. 국립 크기로 잘라주지. 타락한 자여, 무럭무럭 잘하라. 나의 승리 건배.